목적서고 방향은 정지훈 선수 쪽으로 잘 가고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목적서를 보내고 있는 박은진 선수입니다. 직선입니다. 이번에도 정지훈을 향합니다. 올라갑니다. 오마의 공격. 다시 넘어왔습니다. 두 번째 오마의 강타. 이번에도 살리고 있는 정관장 수비가 좋아요. 메가 성공입니다. 힘을 잘 뺐습니다. 메가트론 메가와티. 아 지금은 포트를 보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앞에 또 이파이 선수가 있으면은 다른 건 몰라도 높이는 낮아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다현 선수가 충분히 따라가는 걸 보고 연타 잘했습니다. 팬들의 환호를 이끌어내고 있는 메가 선수입니다. 7대6이 됐습니다. 김연경의 리시브입니다. 위파위의 공격입니다. 어택 커버하고 있는 김연경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스파이크! 살리고 있는 이소영. 아, 메가 거리가 먼데요. 네. 직선 벗어납니다. 이 경기를 하다 보면 흐름이 있잖아요. 네. 지금 같은 봄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한 점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 팀이든 동점 그리고 내지 한 점씩으로 가다가 두 점 이상으로 벌리는 시점이 올 텐데요. 그것부터 치고 나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언더패스입니다. 왼쪽에 이소영 정확한 공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대의 반격 양효진 성공입니다. 최근 아주 좋은 흐름의 두 팀이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수원체육관입니다. 뭐 그냥 대충 하나 먹자 하신 거였다면 죄송합니다. 귀족의 한상에 대충이란 없으니까 중족, 흑족, 한상의 귀족 이 정도면 1등 아닌가. 귀한 족발. 화장실 자주 가시네요. 갔다 와도 자꾸 마셨네. 형 그거 질환이에요. 질환? 진짜? 시작하세요. 카레토포텐. 독일에서 개발된 생약성분 함유. 야뇨, 잔뇨, 빈뇨엔 판매일이 카레토포텐. 약이라 다르네요. 구기 종목은 이제 패스로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네. 우리가 경기 안 될 때는 뭐 줄 곳이 없다고 하고 반대로는 줄 곳이 많다고 하는데 양 팀은 지금 뭐 패스의 길이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선수로부터 풀어갈 것인지는 김다인 선수와 염혜성 선수 선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8대7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올라갑니다. 중앙입니다. 정호영의 득점으로 8대8입니다. 아, 이건 아쉬워요. 지금 이단 선수가 이런 정도는 수비를 해줘야 되겠고 네. 자 염혜선 선수가 너무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플레이를 해준다면 예. 양효진 선수가 자꾸 왔다 갔다 리딩이 늦어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양효진을 흔들 수 있을 것인지 8대8입니다. 염혜선 세트의 서브입니다. 위파위, 김다인, 추망 성공입니다. 역시 양효진 선수가 있어요. 네. 노련합니다. 이파이 선수가 넘어졌기 때문에 그 뒤에는 선수가 없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브로킹은 두 명이 뛸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를 노렸단 말이죠. 그만큼 이제 뭐 지난 경기 7,500 득점 돌파도 했지만 이 득점의 기술이 있다는 거죠. 네. 올라갑니다. 후위 공격의 지하 선수입니다. 네. 오늘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난 경기 최다 득점 31득점을 했던 지하 선수가 꾸준함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이제 저는 궁금하거든요. 네, 보통 보면 그렇게 잘하고 난 이후에는 어깨 힘이 들어가는 몸의 힘을 의식하게 되는데 최선수 이것도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연경, 김다인 왼쪽 모마입니다. 득점이 좋습니다. 득점입니다. 오늘 모마 선수 앞에는 메가와 정호영이 붙였다면 가장 높은 위치잖아요. 네. 모마 선수의 높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메가와 정호영 앞에서 득점을 한다는 것은 모마의 자신감인데요. 네. 벌써 4득점을 하고 있는 모마 바소코 선수입니다. 위파위의 서브입니다. 리시브 정확합니다. 빠르게 C로 밀어줍니다. 위파위 원만큼 터치아웃입니다. 좋은 토스가 나왔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정도의 리시브와 패스가 간다면 공격의 파워가 실리잖아요. 더군다나 왼쪽에는 메가, 가운데는 정호영 이렇게 네. 되면 양준 선수가 리딩이 늦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겠네요. 10대10이 됐습니다. 10-10입니다. 서브 길게 보냈습니다. 김다인의 연결입니다. 가운데 막힙니다. 어택 커버 됐고요. 모마의 공격. 살리고 있는 이소영. 네. 비디오 판독을 들어가겠습니다.
정관장의 비디오 판독입니다. 정관장 팀에서 수비 성공 실패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수비 성공 실패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입니다. 판독 결과 수비 실패로 확인되었습니다. 수비 실패로 확인됐습니다. 정관장의 득점입니다. 한 점 주고받는 상황에서 어느 순간에 균형이 깨질지 네. 사실 이런 경기에서는 공격력이 더 좋은 팀들이 치고 나갈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정지윤, 김다인 세터가 따라갔습니다. 로마의 하이볼 반사시키는 이소영. 가까스로 넘깁니다. 정관정의 찬스 볼입니다. 염혜선의 판단. 오른쪽 성공입니다. 드디어 두 점 차가 됐습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더 됐을 때 공격력이 좋은 팀은 여러 번의 기회가 와도 득점을 낼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죠. 네. 첫 번째 타임아웃. 하지 말고 저기 적극적으로 사용해.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위에 또 저기 내가 좋아 그렇지만 우리도 지켜야 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이볼이나 좀 거칠게 가는 거 사이를 메꾸라고. 각은 지금 각 나온 거 하나도 없다고. 수비 6번 수비 그거 생각하고 그치? 강적으로 딱딱딱딱 만들어서 강하게 들어오는 거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흔들려서 그 연타 내지는 그냥 넘겨주는 본인은 정확히 가야지만 쉽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격입니다. 로마 길게 이소영이 살리고 있습니다. 언더패스가 올라갑니다. 왼쪽에 지하의 공격. 그러나 양효진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가야 돼요. 더 강하게 가야 되고 잘 됐을 때는 연타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네. 사실 염혜선 선수가 이럴 때는 기다리고 있는 메가 선수 쪽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을 정도로 네.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마와 양효진 앞에서 공격을 네. 했던 지하 선수입니다. 11대 12가 됐습니다. 양효진의 서브입니다. 노란이 받습니다. 염혜선 올립니다. 왼쪽 지하의 공격 성공입니다. 자, 서브를 해서 현대가 목적탄을 때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약하게 가서는 네. 상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뭐 공격력이 좋은 팀과 경기했을 때 정면 승부를 해야 되고 자, 받기만 해서는 득점이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중앙에 명중을 시켰더라도 약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강 서브가 벗어나고 있습니다. 메가 선수의 서브가 바깥쪽에 떨어집니다. 자, 오늘 경기 흐름을 보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실만 하겠네요. 네. 자, 균형이 깨지지 않고 경기가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3.1절 연휴 토요일 경기입니다. 현대와 정관장의 경기. 1위와 3위 팀의 경기입니다. 25 잘 됐습니다. 오른쪽 아이고 떨어집니다. 많은 노란 선수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죠. 네. 일단 로마 선수의 서브를 한 번에 막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외선 선수가 잘 셀 수 있도록 서브 리시브가 잘 되고 있습니다. 로마의 첫 번째 서브는 범실이었고요. 두 번째 다시 돌아온 서브는 한 번에 돌리고 있는 정관장. 메가와 지하의 서브가 모두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메가 선수는 정상적인 그 스윙이 되고 있고 네. 지하 선수는 너무 경직되었어요. 지금 그 부분을 좀 풀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3대 14입니다. 정지윤의 서브도 마찬가지로 범실입니다. 결국은 이제 선수 개개인의 긴장 관리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정지윤 선수와 지하 선수가 비슷하고 네. 정지윤 선수가 버텨줘야 되는 이유가 높이에서 일단 현대가 밀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지윤이 교체 아웃된다는 것은 뭐 마이너스 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그렇지 않아도 공격이 좋은 상대로서는 훨씬 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예. 서브 범실이 전염되고 있어요. 저는 넥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 누군가는 끝내야겠죠. 네. 서브 범실 현대가 두 개, 정관장이 세 개째입니다. 브로킹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메가의 공격입니다. 유효 브로킹이 됐습니다. 연결이 중요합니다. 올라갑니다. 메가. 자, 앞에서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맞네요. 브로킹! 이거예요, 이거예요. 양효진을 혼자서 막는 정호영. 정호영 선수는 이렇게 브로킹이 하나 나오면 그야말로 기분 좋아지는 거죠. 한 점 이상의 포인트가 됐습니다. 정호영 선수의 블로킹 득점 16대 14가 됐습니다. 수원체육관입니다.
아는 동생이 치질인데 좀 참으면 낫겠죠? 얼른 치생 시작해야지. 먹는 약이라 진짜 편해. 오, 먹는 약? 근데 이거 네 얘기지.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먹는 약 치센. 치질 참지 말고 치센. 서로 좋은 공격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중앙을 지배하는 팀이 오늘 경기를 가져볼 확률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16대 14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원 선수와 양현준 선수 매번 경기할 때마다 신경을 쓰면서 서로 이제 관심을 가잖아요. 네. 아, 두 선수의 득점이 만약에 낮아진다면 오늘 박은지 선수와 이다현 선수의 대결도 제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어요. 자, 오늘 미들 블로커 대결. 아, 들어옵니다. 안쪽입니다. 서브에 있습니다. 16대 16 동점. 이 중요할 때 서브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정관장의 비디오 판독입니다. 정관장 팀에서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서브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입니다. 네. 판독하기 전에 다 알아서 작작했어요. 확인되었습니다. 네. 네. 뭐 경기장에도 지금 컨셉 화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홈팬들, 원정팬들의 함성으로 결과를 네. 알 수 있습니다. 김다인 선수의 동점 서브 득점 16대 16입니다. 가운데 양효진 네, 안고 떨어집니다. 자, 지하 선수의 후위 공격인데요. 다시 분위기는 차분해졌습니다. 동점 그리고 한 점 승부로 이어졌습니다. 정지우 모마에게 갑니다. 하이볼 쳐냅니다. 17대 17. 모마 선수가 정지우 선수를 정말 도와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긴장을 컨트롤하는 방법, 냉정을 네. 찾는 법을 모마가 잘 알고 있네요. 아, 그러니까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바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있는 모마 선수입니다. 17대 17입니다. 윙크위의 서브입니다. 직선입니다. 여기선이 따라갑니다. 오른쪽 메가의 공격 네. 맞고 나갑니다. 타점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아, 메가 선수는 오늘 정말 좋은데요. 네.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선수관에 본인이 응원하는 분들이 대전 체육관하고 비슷해요. 예. 또 접근성이 좋으니까 네, 더 많이 오신 것 같네요. 18대 17입니다. 김세인 선수가 들어서 서브를 넣습니다. 정지윤 네트 앞에 붙여줍니다. 양효진의 공격입니다. 한 번에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왼쪽 지하의 공격. 김현경이 받고 있습니다. 김다인 따라갑니다. 가까운 쪽 정지윤 그러나 막힙니다. 막힙니다. 블로킹의 정관장. 이런 상황은 김다인 선수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네. 좀 뒤쪽으로 올 수 있는 그 출발이 중요하고요. 예. 박은진 선수의 블로킹입니다. 네. 두 번째 작전 시간. 높아, 높은 더 위에서 모마도 한 번씩 이렇게 다 빠져 있어. 가운데에다가 나도 되고 기회 오는 걸 우리가 살려야 돼. 그 이파이 같은 경우도 아까 저기 때린 거 그걸 숨겨야 된다는 얘기야. 허리 걸렸을 때 수비 위치만 잘 잡고 있으면 그거 올라와야지. 아, 어택 카메라랑 연결 그런 쪽에서 떨어지면 안 돼 우리가. 경기의 흐름에 따라 맞습니다. 그 정관장이 막강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면 현대는 디그 부분에 좀 더 정확히 가져가서 네. 루트를 다양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19대 17입니다. 세트 후반에 두 점차가 됐습니다. 모마의 공격 뚫었습니다. 이걸 뚫어냅니다. 자, 오늘 모마는 괜찮아요. 네. 모마는 괜찮고 양의주 선수도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대감을 좀 준다든지 강을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18대 19입니다. 양효진 자리에 한미르가 들어가서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미르의 서브입니다. 이소영이 받습니다. 염혜선 왼쪽 지하 성공입니다.
20점에 먼저 갑니다. 염혜선 선수가 오늘 굉장히 정말 그 경험만큼이나 차분하게 네. 경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브로킹 부분에서는 지금 1대1, 1.5대1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몸조수도 네. 편하게 경기를 합니다. 지하 선수가 5, 6점을 하고 있습니다. 50%의 성공률인데요. 메가이 서브로 이어집니다. 백토스입니다. 오른쪽 공격 성공입니다. 오마. 아, 양팀 외국인 선수의 공격 대결. 네네. 예. 이거 공격을 해서 1점, 1점, 1점 이렇게 가지고 간다면 네. 일단 서브로 좀 흔들고 브로킹에서 점수가 나와야지만이 갖다 붙이고 벌리고 하잖아요. 그래야겠네요. 오마 선수의 서브가 됐습니다. 자, 오마의 세 번째 서브. 한 번에 돌린다면 1세트를 가져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 최근 배구는 이렇게 좋은 공격이 계속 된다면 랠리는 어디로 갔는지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아, 오늘 뭐 말씀을 지금 하시니까 네. 랠리가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점수가 계속해서 그냥 한 점도 좀 계속 쭉쭉쭉 올라가고 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공격수가 범실이 나오면은 그냥 점수 벌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롱 랠리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1대 19입니다. 지하의 서브입니다. 범실 없이 넣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짧게 떨어집니다. 이번 공격에 네. 오마 성공입니다. 강성의 감독의 지시대로 자 모마 선수가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자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모마 선수의 20점 대 한 점 승부에서의 그 성공률 뭐 네. 80% 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승부처에서 강한 모마 선수. 그렇습니다. 8득점을 하고 있는 모마, 7득점을 하고 있는 메가입니다. 성공률은 메가가 70%, 모마가 53%입니다. 20대 21. 민지, 이소영, 바꾸 때립니다. 성공입니다. 이소영의 귀중한 한 점. 이게 뭐 공격도 공격이지만 어느 서브 이슈로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고요. 네. 이게 지금 서브가 굉장히 잘 들어간 서브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혜선 선수가 편하게 지금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받는 이소영 선수입니다. 22대 22 됐습니다. 김다희 속공 조금 낮은데요. 올라갑니다. 오마의 공격. 맞고 나갑니다. 21대 22가 됐습니다. 정원 선수가 저 높이를 힘과 예. 머스피도 뛰어내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높은 블로킹을 뚫어내고 있는 모마 선수입니다. 정원 선수도 이 정도면 걸리지 않을까 하고 뛰어갈 타이밍이었잖아요. 그렇죠. 블로킹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3연승의 현대건설, 5연승의 정관장, 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두 팀의 6라운드 경기입니다. 1세트부터 치열합니다. 20점의 한 점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란의 리시브입니다. 지하의 후위 공격 성공입니다. 23대 21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뭐 1대1 될 수밖에 없어요. 사이드에서 쫓아가기에는 너무 정확한 서브 리시브와 공격력이 있습니다. 예. 상인가 지하의 가장 대표적인 공격이 이 공격이었어요. 그러네요. 23대 21. 염혜선 센터의 서브 범실. 22대 23. 그 어느 때보다도 현대에서는 브로킹이 중요하고 자 잡지는 네. 못해도 유효 브로킹 일단 돼줘서 모마 선수가 전혀 올랐다는 거고요. 그렇죠. 서브 리시브가 잘 버텼던 서브 리시브를.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현대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연결 오른쪽 강타입니다. 살리고 있습니다. 동점 기회 맞고 있는 현대건설 스파이크. 동점 포인트에 모마입니다. 맞아요. 유효 브루킹이 됐기 때문에 뭐 점수와 연결이 됐고 자 불안감은 아무래도 또 저 정관장이 커지겠죠. 나는 걸렸잖아. 이제 아무 차이 없으니까 지금 봐봐. 지금 전부 모마만 올라간다고. 랠리가 되면 딱 서서 모마가 어디 있는지 모마. 자, 다시 리시브 먼저 자, 짧은 것도 준비하고 다시 준비하고. 네, 중요한 건 모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다희 선수는 어쨌든 모만 선수 보는 게 80%, 양현진 선수는 20% 이렇게 되고 네. 이 브로킹과 디그 간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럴 때 내가 득점을 내줄 수 있는 선수가 진정한 에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23대 23. 누가 세 포인트에 갈까요? 넘어가지 않는 서브 리시브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서브 안쪽입니다. 오늘 경기의 두 번째 서브 에이스 김다희 세터입니다. 야, 굉장히 위험한 서브 코스였는데 정확히 때려내고 이렇게 보면 여배상 선수가 서브 넘어가지 않은 게 너무 커 보이긴 그렇습니다. 하네요. 지금은 길게 때릴 수는 없겠죠? 짧은 걸 준비해야 됩니다. 현대가 먼저 3포인트에 갑니다. 3포인트에 몰린 정관장. 대발 공격. 블로킹에 걸렸습니다. 아, 이건 범실이에요. 범실로 세트가 마무리됩니다. 홈팀 현대가 첫 세트를 가져갑니다. 정관장이 5연승 하는 동안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연승을 하고 또 좋은 경기를 유지했는데 이건 너무 아쉬운 범실이 됐습니다. 현대가 1세트를 버틴 끝에 25대 23으로 먼저 세트를 얻었습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세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수원체육관입니다. 젖혀 보이는, 힘세 보이는, 폼나 보이는 것이 스코어보다 먼저라면 당신은 골프를 모른다. 아직 잭시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내일이 풍요로워지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꿈. 사람, 그곳에 DB의 꿈이 있다. DB. 아는 동생이 치질인데 좀 참으면 낫겠죠? 얼른 치생 시작해야지. 먹는 약이라 진짜 편해. 오, 먹는 약? 근데 이거 네 얘기지.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먹는 약 치생. 치질 참지 말고 치생. 왜 도드라만돈이 1등인 줄 알아? 신선함을 지키고 최상의 맛을 찾고 취향까지 다 맞추는 전문가들. 도드라만돈을 만드는 1등 마이스터. 마음에 드는 맛 도드라만돈. 화장실 자주 가시네요? 갔다 와도 자꾸 마렵네. 형 그거 질환이에요. 질환? 진짜? 시작하세요. 카레토 포텐. 독일에서 개발된 생약성분 함유. 야뇨, 잔뇨, 빈뇨엔 판베이리 카레토 포텐. 약이라 다르네요. 탈모, 선 넘지마. 선 넘는 순간 마이녹실로 탈모 치료. 발라라, 얻을 것이다. 국내 14개 대학병원 임상. 발라라, 얻을 것이다. 현대약품 마이녹실. 먹는 것도 마이녹실 S 캡슐. 리그 선두 현대건설과 3위 정관장의 6라운드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격 성공률에서 15%포인트 낮았던 현대건설이 세트를 이겼거든요. 그렇습니다. 1세트는 범실이 발목을 잡은 정관장인데 전체적으로 흐름도 괜찮았고 네. 또 그 볼 배분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특히나 이제 범실 9개 가운데 네. 20점대에 나온 범실이 더 아쉬운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하지 않도록 사실 이 정관장 선수들에게는 필요한 부분이고 예. 자 이제 1세트 끝났습니다. 본인들의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줘야 되겠습니다. 득점 탑3입니다. 오마식 득점, 메가 7득점, 지하 6득점인데요. 일단 양효진 선수는 잘 맞고 있는 것으로 네네. 보이거든요. 현대 보면은 이 그 득점 흐름을 보면은 균형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네네. 일단 오마 선수가 너무 혼자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세트가 시작됐습니다. 메가입니다. 정관장은 메가가 8득점, 지하가 6득점, 정호영 3득점, 이소영, 박은진 2득점이니까 그래도 분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소영 선수는 볼을 많이 때려야지 컨디션이 유지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점유율을 네. 높여줄 필요가 있겠고요. 예. 직선입니다. 양효진 틀어쳤지만 수비가 됐습니다. 메가의 공격 짧게 일어넣기.
다시 넘어갑니다. 네. 세 번째 확인 공격을 하고 있는 지하 선수입니다. 수선할 때도 끝까지 볼을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2대0으로 앞서가는 정관장. 염혜선 센터의 서브입니다. 정지우, 김나인, 오마. 다시 왼쪽. 이번엔 강타입니다. 이거는 메가나카 선수의 그 위치가 좋지 않았어요. 예. 볼이 상당히 왼쪽으로 빠졌는데 너무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는 타점을 살려서 공격을 하고 있는 모마 선수입니다. 위파 위의 서브. 지하의 공격입니다. 대각선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정관장이 괜찮아요. 네, 기능이 잘 맞고 있습니다. 네. 정관장의 지하 선수가 빨리 자연스러움으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대1입니다. 지하의 서브입니다. 위파위, 김다희, 가운데 양효진 선수입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든 득점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예. 자, 한 번에 뭐 망치로 쳐서 구멍을 만들면 좋겠지만 네. 일단 뭐 균열을 내야죠. 맞아요. 2대3. 빠르게 7호 이소영 왼쪽입니다. 정호영 선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오마의 틀어치기 공격. 정관정의 반격 백어택 성공입니다. 이게 이제 지하 선수가 이런 백어택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예. 사실 이소영 선수에게 가는 점유율은 이제 떨어졌고요. 네. 이거를 적절히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1대1은 좋습니다. 네. 지난 경기에 자신의 최다 득점 31득점을 기록한 지하 선수가 오늘 9득점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하 선수가 그 31득점 하고도 서브가 4개, 브로킹 3개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굉장히 큰 얘기였는데요. 정호영 선수의 서브입니다. 현대 공격입니다. 주만 성공입니다.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상대는 복잡해지는 거죠. 네. 지금 가장 잘 맞은 타이밍이네요. 맞습니다. 이다혜 선수가 공격으로서는 첫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속공 1, 2위 이다현, 양효진, 3, 4위 박은진, 정우영의 대결입니다. 3대4가 됐습니다. 오마이 서브입니다. 포스가 앞쪽으로 치우칩니다. 받고 있는 노란 리베로입니다. 왼쪽 이소영의 공격 성공입니다. 이거예요. 하이볼에 대해서는 이다현 선수의 왼쪽으로 빠지는 볼은 정지훈 선수가 수비를 준비해주고 네. 지금 같은 코스로 빠지면 6번 코스에서 잡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예. 더군다나 서브를 쉽게 흔들렸는데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5대3이 됐습니다. 메가 선수의 서브입니다. 잘 받았습니다. 왼쪽 정지훈 안쪽. 위파위가 받고 정지윤이 마무리합니다. 위파위가 공격에서는 득점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뭐 서브는 잘 받아내고 있고요. 네. 정지윤 선수가 이거는 실수했는데 안쪽에 떨어졌어요. 공격했는데 서브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4대5가 됐습니다. 싱글 토스로 블로킹! 이다현! 네.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고 서브 리시브가 아주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염혜선 선수에게 가는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네. 이 박은지 선수가 좀 더 빨리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5대5 동점입니다. 서브 범실. 이럴 때 저는 정지훈 선수 머리를 생각의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해야 돼요. 다이어트 해야 돼요. 네네. 6대5가 됐습니다. 왼쪽입니다. 살리고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오른쪽 모마 염혜선 그리고 메가 성공입니다.
득점. 네. 메가 선수의 성공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57% 평소의 성공률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고, 예. 다만 지하 선수의 그 몸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윙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네. 아포지 대결, 모마와 메가의 대결. 그렇죠. 맞구나 같습니다. 맞습니다. 모마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세계 탁구 선수권 갔다 왔잖아요. 아, 네. 중국 남자팀이 준결승에서 한국에게 1대1을 지고 있을 때 류보레앙 중국 탁구협 회장이 단순하게 플레이해라 딱 한마디 했다 그래요. 네. 그 선수들의 실력이나 기량을 믿고 있었다는 네. 거죠. 자,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수원체육관입니다. 잘쳐 보이는, 힘세 보이는, 폼나 보이는 것이 스코어보다 먼저라면 당신은 골프를 모른다. 아직 잭시오. 헤이 맷 게이트 6 wearing a gray shirt. ฉันอยู่ที่ประตู6สวมเสื้อสีเทาได้ครับเดี๋ยวผมไปรับอีก2นาที I'll pick you up in 2 minutes. Everybody feel it come around with the rhythm is the sound. Everybody get down when we give it to you. Yeah! 정 관장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2016년 이후 8년 만에 V리그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양 팀의 이 목표 네. 간절할 수밖에 없네요. 간절한 이유가 이유 있는 간절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8대 6입니다. 리시브합니다. 위파이의 공격입니다. 성공입니다. 위파이 선수가 어깨 부상 이후에 공격으로서는 그렇할 만한 공격은 네.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는 교체로 출전했고요. 네. 그 이전 세 경기는 결장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파이 선수가 어느 사이인가 정말 중요한 선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 모두 아시아 쿼터 선수들의 비중이 높은데요. 쳐냅니다. 지하 선수의 득점입니다. 9대7을 만드는 정관장. 승점 3점을 가져오면 7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이 확정되는 정관장입니다. 올라갑니다. 모마의 공격입니다. 크게 바운드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높이가 있지만 지금 잘 공략을 하고 있네요. 타이밍이 모마 선수의 김다인 선수 토스와 타이밍이 예. 오늘 정말 시정일관 잘 맞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모영 선수가 버티고 있지만 잘 뚫고 있는 모마 선수입니다. 네, 넘어가는 볼을 양효진이 해결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하 선수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네. 강하지 않은 서브에 대해서 좀 더 정성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길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동점이 됐습니다. 현대건설 위파위의 연속 서브. 지하가 맞습니다. 염혜선 뒤로 물러나면서 가운데를 활용합니다. 커버가 됐습니다. 오른쪽 메가의 공격 플레이다. 역전 블로킹의 모마. 네, 중요한 순간에 또 블로킹이 나옵니다. 첫 번째 타임아웃. 아이 좋아 잘하고 있는데 지금도 봐봐. 내가 사소한 거에서 승부가 결정됐더라 했잖아. 지금 서브도 약해. 서브 약하니까 발로 했고. 봐봐, 그거 지금 어디로 튀어버렸어.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블로킹이 왜 안 나와? 치는 것만 한다니까. 우리 뭐 연습했어? 안 되면 뭐. 가만히 있기로 했잖아. 눈 감아. 눈에 보이니까 친다니까. 가만히 있기로.
2세트에는 아직 정 관장의 블로킹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네. 그 배구의 단순함을 이야기할 때 서브에 이은 블로킹 득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브가 잘 들어가면 상대방의 플레이가 말씀하신 대로 단순해지기 때문에 리딩이 그만큼 편해지고 네. 사실 이 정 관장의 거인 감독 이야기가 맞아요. 본인들의 높이나 이런 걸 생각한다면 좀 더 유효 블로킹에서 좀 나아지고 그다음에 네. 유효 블로킹이 맞다 보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10대9로 현대가 앞서갑니다. 지하, 염혜선, 다시 지하입니다. 안고 떨어졌어요. 네. 1세트처럼 네. 네, 10대10. 정관장이 가장 흔들렸을 때가 어느 때냐면 지금처럼 서브 리시브가 좀 흔들렸을 때 염혜선 선수가 잘 되고 있을 때는 억지로라도 오버투스를 하는데 네. 자꾸 이제 언더를 찾기 시작하면 상대의 브로킹 속도를 굉장히 잘 맞춰준단 말이에요. 같은 라인 안에서 언더투스를 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서브가 들어옵니다. 다시 역전. 본인의 실수는 서브로 만회합니다. 그렇습니다. 지하 선수의 서브에 있습니다. 강성용 감독의 작전 시간. 기훈이 거기 거기 그쪽 템포 맞추고 그리고 브로킹을 넓다고 잡으려고 많이 써갖고 떨어지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야. 조금 하더라도 정확히 넣고 있으라고 지금 아쉽지 조금 타이밍은 좋았는데 여기 해놓고 그 다음이 중요하지. 그 다음이 우리가 함께. 자, 강성용 감독 역시 네. 뭐 서브 리시브에 대한 항상 이 경계심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지하 선수의 어머니. 네. 지하 선수가 뭐 다섯 번의 경기에서 다섯 개 서브 에이스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전성 매진이네요. 그러네요. 네. 공간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대단한 열기입니다. 11대 10. 지하의 서브 올라갑니다. 하버드는 모만입니다. 11대 11. 이 두 팀의 선수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응원해 주신 만큼 오늘 경기 뭐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공격수들의 지금 화려함이 보이지 네네, 않습니까? 시원함을 그대로 네.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시원함이 11대 11입니다. 올라갑니다. 오픈 공격의 메가 선수입니다. 직접 살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하이볼의 메가. 네. 터치아웃. 네. 1라운드에 너무나 잘했고 2라운드에 약간 주춤했었고 이제는 어떤 외부 변수의 메가가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상대에 따른 수공은 뭐 부담감의 크기가 크고 작아지겠지만 네. 어쨌든 본인의 역할은 충분히 해내고 있습니다. 모마와 메가는 56%의 공격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다희 선수의 수공 시도 오른쪽 모마 네. 성공입니다. 이렇게 해줄 때 네. 자, 다른 선수들의 힘도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15득점. 네. 다음 선수가 5득점 양해진 선수인데 조금 더 뒷받침이 되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12대 12가 됐습니다. 모마의 강서브입니다. 지하가 받고 있습니다. 가운데 비어 있습니다. 아, 모마의 서브를 또 이렇게 리시브를 잘해주네요. 그러니까요. 선수가 공격 득점으로서는 첫 득점. 네. 지하 선수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3대 12입니다. 메가의 서브. 리시브가 흔들렸습니다. 정반장의 찬스 볼입니다. 버거타! 네. 성공입니다. 두 점 차입니다. 빠르게 이동해서 멋있는 공격을 해냅니다. 네. 메가의 서브, 지하의 백어택. 14대 12. 자, 모마 선수의 공격인데요. 나갑니다. 네. 범실입니다. 3점 차가 됐습니다. 범실 나오면 점수 뭐 금방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예. 네. 자, 좋은 서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트에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메가의 서브가 현대의 리시브 라인을 흔들고 있습니다.
다시 넘어가는 볼입니다. 직접 때립니다.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16대 12 정관장이 앞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수원체육관입니다. 아는 동생이 치질인데 좀 참으면 낫겠죠? 얼른 치센 시작해야지. 먹는 약이라 진짜 편해. 오, 먹는 약? 근데 이거 네 얘기지.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먹는 약 치센. 치질 참지 말고 치센. In French, the words are beautiful. Alas, my French is now a gas. The Spanish words are beautiful. 탈모, 선 넘지마. 선 넘는 순간. 마이녹실로 탈모 치료. 발라라, 얻을 것이다. 국내 14개 대학병원 임상. 발라라, 얻을 것이다. 현대약품 마이녹실. 먹는 것도 마이녹실 S캡슐. 현대건설과 정관장의 6라운드 경기입니다. 1세트는 홈팀 현대건설이 이겼습니다. 2세트 원정팀 정관장이 앞서고 있습니다. 16대 12 메가 선수의 좋은 서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왼쪽입니다. 정지훈의 공격 블로킹! 득점과 연결됩니다. 17대 12 이렇게 해서 큰 공격을 하는 선수가 중요한 이유가 네. 이런 시점에 왔을 때 그랬습니다. 어차피 서브는 강하게 들어오죠. 좋은 서브가 들어가면 정확히 가지 않았을 때 네. 이제 어차피 큰 공격을 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뽑았어. 레프트 쪽 뽑았는데 여기가 낮다고 내려오면 아무 필요 없는 거지. 위에서 깎아야 돼. 그래야지 바꿔 튀어나오고 옆으로 나가고 하지. 이제. 그 역습 했을 때 파이프 하면은 저쪽으로 막어. 아니 5번 쪽으로 대시책을 가고 여기가 전선 빠진 아니야. 센터 수비가 센터 수비. 잠깐만 일반적으로 할게요. 따라왔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 12대 12 동점에서 정관장이 네. 연속 5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연속 득점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요. 균형을 계속 이루면서 경기를 했다는 건데 그 서브가 이렇게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메가 선수가 6개째인데 3개 정도 하고 몫이를 하는데 계속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좋은 서브입니다. 정관장 수비됐습니다. 메가의 공격입니다. 갑니다! 치아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서브 리시브만 들어오면 한 번에 돌릴 수 있는 선수에게 일단 가져야 되는데 네. 서브 리시브도 일단 흔들리고 있고 공격도 범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정지훈 선수를 코트 밖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정관장으로서는 1차 목표잖아요. 네. 네. 1차 목표 달성인데요. 고일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메가 타임, 메가의 서브가 계속 이어집니다. 모마의 공격 짧게 수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메가 갑니다! 성공입니다! 파죽지세, 때리면 들어가고 이거는 이런 분위기를 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메가트론, 메가와티, 원맨슈가 이어집니다. 목소리가 커집니다. 오른쪽에 지금 정관장 정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19대 12가 됐습니다. 리시브 깁니다. 직접 강타! 연속 8득점의 정관장.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즌이 여러 경기가 남긴 했습니다만 또 다가올 플레이오프전이나 결승전에서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흐름을 타는 팀이 어떤 팀이 될지 또 그 흐름을 끌어낼 수 있는 또 어떤 팀이 될지 네. 사뭇 궁금합니다. 나현수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서브 한쪽 들어옵니다. 서브 있습니다. 완벽한 메가인 시간입니다. 저희는 이럴 때 이런 말 하죠. 실수로라도 하나쯤은 나갈 텐데 네. 이거는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1대 12까지 벌어집니다. 연속 9득점을 하고 있는 정관장. 현대건설 한 점이 필요합니다. 볼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소영 득점 성공입니다. 연속 10득점. 아무도 못 말리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첫 세트는 잘하다가 내줬지만 두 번 세트는 처지지 않고 다시 본인의 페이스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해 보이네요. 이 한 점 내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12-12에서 22-12가 됐습니다. 멈추지 않고 있는 현대건설. 오마 다 되고 있는 정관장이네요. 밀어넣기 가운데. 자, 수비도 정말 좋은데요. 반격 성공입니다. 현대건설을 코트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정관장의 코트가 너무 좁아 보이고 현대건설의 코트는 운동장만큼 넓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볼도 다 받아내고 있는 정관장의 수비수. 네. 모마 성공입니다. 이제야 한 점입니다. 야, 한 점 내기 위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네. 아, 연속 11 득점. 11 득점 연속 득점이 나온 점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네. 자, 정말 숨 쉴 수 없었던 몇 분의 시간을 만들었던 메가 선수입니다. 이소연. 고민지가 받았습니다. 네네네요. 잘 받쳐 올라갑니다. 반격. 야. 블로킹. 네. 자, 나현수 선수의 블로킹. 일단 급한 불은 일단 꺼졌고. 예. 자, 언니들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히 잘 지켰네요. 예. 이렇게 보면은 후위 공격에 대한 부분은 높이도 높이지만은 코스, 길목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소영. 자, 백에이. 네. 이동하면서 득점합니다. 정관장의 세포인트입니다. 아, 이 몰아치기 폭발력이 대단했습니다. 맞습니다. 뭐 어느 팀, 현대도, 한국도 가장 버거운 팀은 이 정관장이란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힘들이 언제 발휘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12-12에서 23-12까지 연속 11득점에 성공한 정관장. 2세트 승리에 한 점 남았습니다. 현대건설 모마의 공격. 자, 세트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메가와티 올라갑니다. 모마 수비가 다 되고 있어요. 하이볼입니다. 스파이터. 벗어납니다. 이선우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공격에 대한 호흡이 메가 선수도 이선우가 되느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선우는 내 건가 아닌가 이런 사이에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관장의 세포인트. 2세트를 끝내기 회입니다. 지아. 누가 마무리할까요? 다시 한번 지아입니다. 성공입니다. 25-15 2세트 정관장이 가져갑니다. 정관장이 완전히 본인들의 페이스를 가지고 왔고. 자, 어느 경기나 3세트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되겠습니다. 메가와티의 연속 서브 11 연속 득점에 성공한 정관장이 1대1을 만듭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리죠. 수원체육관입니다. 뛰어야 산다. 뛰어야 홈플런드를 산다. 대한민국 모두 뛰어야 산다. 국민런 홈플런 홈플러스. 해임 at gate 6 wearing a gray shirt. 잔류비 브라드 5호 수음 서시타오. 나이 갑 이제 고발 라비 송 렛츠 I'll pick you up in 2 minutes. Everybody feel it come around with the rhythm is the sound. Everybody get down when we give it to you.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보험을 만드는 꿈.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고객의 내일이 풍요로워지는 금융을 만드는 꿈.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기술을 만드는 꿈.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DB의 마음속에 사람. 그곳에 DB의 꿈이 있다. DB. 뭐 그냥 대충 하나 먹자 하신 거였다면 죄송합니다.
귀족의 한상은 대충이란 없으니까 중족, 흑족, 한상의 귀족 이 정도면 1등 아닌가. 귀한 족발 잘 쳐 보이는, 힘세 보이는, 폼나 보이는 것이 스코어보다 먼저라면 당신은 골프를 모른다. 아직 잭시오 마그네슘? 마그비 스피드로 흠뻑 빠르게 흡수되는 액상 마그네슘 마그비 스피드 판매 1위. 1위 할만 하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내일이 풍요로워지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꿈. 사람, 그곳에 DB의 꿈이 있다. DB. 화장실 자주 가시네요. 갔다 와도 자꾸 마렵네. 형 그거 질환이에요. 질환? 진짜? 시작하세요. 카레토 포텐. 독일에서 개발된 생약성분 함유. 야뇨, 잔뇨, 빈뇨엔 판매일이 카레토 포텐. 약이라 다르네요. 통증 언제 어디서나 물 없이도 파우더로 빠르게 바로 녹아 새롭게. 통증엔 바로 녹는 새로워진 통증 솔루션 타이레놀 산. 왜 도드라만돈이 1등인 줄 알아? 신선함을 지키고 최상의 맛을 찾고 취향까지 다 맞추는 전문가들. 도드라만돈을 만드는 1등 마이스터. 마음에 드는 맛 도드라만돈. 탈모 선 넘지마. 선 넘는 순간 마이녹실로 탈모 치료. 발라라 얻을 것이다. 국내 14개 대학병원 임상. 발라라 얻을 것이다. 현대약품 마이녹실. 먹는 것도 마이녹실 S 캡슐. 현대건설과 정관장의 6라운드 경기입니다. 공격 성공률 차이도 컸고요. 무엇보다도 12점부터 23점까지 폭발력을 보여줬던, 연속 득점을 보여줬던 정관장. 2루가 됐고 공격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현대건설이 머마 선수는 본인의 역할을 이상 해주고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 선수 양희 선수의 점수가 5점에 그치고 있고요. 1대3으로 경기를 하면 버겁죠. 그렇습니다. 네. 정관장은 메가지아 이소영까지 모두 다 터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메가 선수 두 선수 모두 전위에서 출발합니다. 3세트가 시작됐습니다. 모마의 공격. 네. 네. 이거 어려운 공격. 모마 선수가 득점을 했지만은 이렇게 점유율 자체가 높은 게 문제가 아니고, 예, 정확한 세팅에 대해서 내 힘을 소비 줄이는 볼이 올라오느냐, 이렇게 어려운 볼이 올라오느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1대0입니다. 김다인의 서브입니다. 직선입니다. 지아가 받습니다. 옆에서 따라갑니다. 중앙 정호영. 왼쪽에 모마가 있습니다. 스파이크! 블로퍼 터치아웃입니다. 2대0. 현대건설이 연속 실점을 하면서, 네, 엄청난 놀라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지하의 공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플레이오프가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네, 정관장은요, 네, 다시 만난다는 걸 가정했을 때 정관장이라는 팀이 현대건설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플레이오프에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어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어느 팀도 플레이오프전에 나가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네. 양효진. 네. 득점이 났습니다. 현대건설이 지난 시즌 정규리그 2위를 하고도, 네, 챔피언 결정전에 못 갔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규리그 1승이요. 일단 1위를 해서, 네, 일단 안전하게 가고 그 다음부터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겠고요. 그렇습니다. 양효진의 득점이 나온 건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3대1입니다. 윗파위의 서브. 가운데 수비됐습니다. 모마 대각선. 네. 네. 이게 필요하죠. 이게 필요하죠. 지금 정관장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디펜스까지 잘 돼서, 디그 수비 부분에 잘 돼서 그런 거잖아요. 네. 현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더 앞서야지 득점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4대1로 앞서가는 현대입니다. 위파위에서
왼쪽 메가의 공격. 모마와 양효진이 버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블로킹 어택커버 됐습니다. 왼쪽 이소영 블로킹. 자, 이게 필요한 현대 가설입니다. 자, 이제 양효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봐, 지금 잡아내는 그 터치가 진짜 사선골인데 누가 그냥 막 받는다니까. 오늘 승부는 그런 데서 결정한다니까. 다 컨디션이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소한 거, 그게 집중해야 돼, 사소한 거. 로테이션 개념이 있는 배구 경기에서는 각 세트마다 각 팀의 유리한 포지션, 불리한 포지션이 있기 마련인데요. 네. 현대의 전유 라인업은 지금 정말 좋잖아요. 네, 유리합니다. 네. 가장 높은 세 선수가 전유에 있고, 일단 보세요. 그 보이지 않는 거라고 고이진 감독이 이야기했듯이 염혜선 선수를 하나 집어보면 볼이 네. 일단 높게 어택을 안 해줬을 때는 토스로 해야죠. 아, 네. 가야 됩니다. 위파위 선수의 서브가 끝났습니다. 오가 됐습니다. 정호영 선수의 서브입니다. 정지우, 김다인, 오른쪽 오마, 연타 던져 올리고 있습니다. 가운데 조금 낮은데 현대건설의 공격입니다. 양효진 성공입니다. 이거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원활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정지훈 선수가 여유 있게 줬고요. 네. 김다인 센터가 이제 정리가 좀 네. 되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요. 효진의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스파이크. 다시 메가입니다. 아, 영리한 플레이를 했습니다. 네. 직선 쪽으로 쳐내고 있는 메가 선수입니다. 오늘 이상한 이만큼 현대에서 브로킹이 나오면 볼이 이소영 선수를 찾아갑니다. 네. 요즘 특히나 디펜스에서 정말 네. 빛이 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하 선수나 메가 선수가 빛났던 거는 사실 이소영 선수 역할도 컸잖아요. 그렇습니다. 낮고 빠르고 강한 서브. 어렵게 살리고 있는 현대입니다. 또다시 메가이 서브 때 연속 득점을 이어갈지. 속공! 있습니다. 현대 반격입니다. 모마 성공입니다. 한 번에 돌립니다. 재밌네요. 이렇게 파워풀한 그 공격이 나오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그 외국인 선수가 우리나라 리그에 들어온 이후에 많은 예. 분들의 눈높이가 높아졌잖아요. 그럼요. 시원합니다. 예. 메가이 서브를 빨리 끝냈다는 데 의미가 있네요. 맞습니다. 7대 3이 됐습니다. 강 서브입니다. 올라갑니다. 이소영의 공격. 커버됐습니다. 두 번째 다시 줍니다. 이번엔 유효 블로킹입니다. 현대 반격입니다. 왼쪽 스파이크 살리고 있는 정관장 가운데 뜹니다. 지하의 득점. 야, 이 정지훈 선수가 저는 우리 지하도 잘한 거는 당연히 한 거고 네. 기세 그러니까 흐름 이거를 네.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지훈 선수가 직선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긴 랠리에서 지하 선수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4대7입니다. 이소영의 서브입니다. 네. 서브 득점! 이소영! 어느 하나로 모든 현상을 정리할 수는 없지만 네. 4라운드부터 이소영 선수가 본격적으로 가세했을 때 정관장이 반등한 건 확실하죠. 맞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고 네. 경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5대7입니다. 다운드를 파고드는 모마 선수입니다. 네. 네. 이게 그 모마 선수 이외의 선수가 그 득점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예. 김다현 선수가 몰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수원체육관입니다. 통증. 언제 어디서나 물 없이도 파우더로 빠르게. 바로 녹아 새롭게. 통증엔 바로 녹는 새로워진 통증 솔루션. 타이레놀 산.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내일이 풍요로워지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꿈. 사람. 그곳에 DB의 꿈이 있다. DB. 뭐 그냥 대충 하나 먹자 하신 거였다면 죄송합니다. 귀족의 한상에 대충이란 없으니까 충족, 흑족, 한상의 귀족. 이 정도면 1등 아닌가. 귀한 족발. 현대건설과 정관장의 경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트스코어 1대1입니다. 3세트 초반 현대가 8대5로 앞서고 있습니다. 오마 선수 이외에 득점이 나오고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정관장 지하 성공입니다. 잘 봤습니다. 네. 지금도 받고 때리는 리듬이 좋았던 지하 선수입니다. 나가는 볼을 잡아채는 지하 선수인데요. 윙파위. 아, 윙파위 선수 이제 공격 득점이 보이네요. 이게 그 현대건설이 힘든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파이 선수가 뭐 리시브에만 사실 신경 썼던 부분이 아니고 네. 이 부분에서가 득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위 3개 팀을 보시면 뭐 이제 레이나 선수도 그렇고요. 네. 위파위 선수도 그렇고요. 뭐 이소영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받기만 해서는 마지막 순간에 점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실내 굽니다. 정관장의 공격입니다. 오른쪽 레가 터치아웃입니다. 스코어 8대 9. 그러니까 터치아웃은 됐잖아요. 예. 일단 그러나 유효공격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도 염혜선 선수가 저렇게 언더로 밑에서 올려주면 네네. 이미 브로킹하는 선수들 이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자, 빨리 움직여서 오바토스 나와줘야 됩니다. 작전 시간입니다. 타이밍 잘 보고 지금까지 잘 맞았어. 그렇게 지금 바운드 잘 시켰어. 그렇게 나와야 돼. 조금 수비가 좀 아쉽죠. 옮겨서 그랬는데. 제가 계속 콜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브로킹은 괜찮은 것 같아. 타이밍 맞아 가는 것 같아. 그렇지. 저기서도 뭐 특별히 강하게 들어오는 공격은 없잖아 지금. 이제 한 점을 앞서고 있는 상태에서 강성현 감독이 작전 시간을 불렀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흐름을 끊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또 선수들에게 그 지금 잘하고 있는 것과 또 조금 더 변화를 줘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일단 지시를 하고 있고요. 네. 한 번 흐름을 뺏기면 연속성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네. 블로킹에 대해서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강성현 감독입니다. 안쪽이었는데 잘 처리를 했습니다. 네, 10대 8입니다. 정지훈이 받았고요. 오마가 지하를 보면서 쫓아오기 전에 마무리합니다. 이 지하 선수와 양준 선수 조금 많이 치우쳤나 봐요. 네. 다시 언더패스로 가는 볼이 조금 짧았네요. 제자리에서 밀어넣습니다. 현대는 비디오 판독을 할 텐데요. 네, 하겠죠. 예. 현대건설팀에서 포인트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메가 선수가 공격하는 네. 장면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인트에 대한 비디오 판독입니다. 자, 앞에 모마와 양효진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중한 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판독 결과 포인트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모마 선수에게 닿은 것으로 판독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세트는 지금 이 시점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9대 10이 됐습니다. 아, 지금 서브가 조금 아쉽네요. 그래요. 네. 오늘 그 지하 선수가 잘 한 건 있지만 네. 평소보다는 스윙 자체가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네. 11대 9가 됐습니다. 위파위 서브 범실. 이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고예림 선수도 있고 벤치에 다른 선수들도 있는데 위파위 선수가 들어온 것이 확실히 낫다는 인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위파위 선수를 빨리 투입 안 한 이유가 예. 어느 경기를 위해서 투입을 안 했고 그 이후 네. 물리쳤잖아요. 그렇죠. 서브 들어옵니다. 안쪽입니다. 에이스입니다. 네. 자, 비디오 판독 주심이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심이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청하였습니다. 서브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네. 판독입니다. 아하. 판독 결과 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아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때쯤이면 조금 이제 그 분위기가 네. 조금 다운되잖아요. 그렇죠. 양팀다. 아, 여기서 버티는 힘, 그 힘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트에도 지금 이 시점부터 차이가 생겼는데요. 이소영의 공격 성공입니다. 이거 커요. 이거 큽니다. 네. 자, 이다현 선수가 브로킹 타이밍이 빨라요. 상당히 떨어진 상황에서 공격을 했고 예. 또 이소영 선수는 점프에서 내려온 순간 때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늦게 떼어왔는데 예. 알았습니다. 이다현 옆을 뚫고 지나갑니다. 11대 12입니다. 이 시점에 메가가 등장합니다. 메가의 서브. 강한 서브입니다. 올라가죠. 모마의 스파이크. 안쪽. 야, 뭐 이 높이는 잡기 쉽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정관장은 모아 선수에게 좋은 볼이 가지 않기 위해서 소원을 예. 해야 되고, 다른 선수들을 소원해서 일단 득점이 나오지 않는 것도 중요할 듯 합니다. 메가의 서브를 한 번에 끝내고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네. 서브 범실 12대 13이 됐습니다. 현대건설이 잘하고도 지금 서브 범실이 연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경기를 운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2대 13. 올라갑니다. 지하의 스파이크. 13대 13 동점. 자, 노란 선수가 가운데서 예측을 하고 잘 갔고요. 예. 그래도 지하 선수가 뭔가 어색한 것 같지만 18.63%의 성공률입니다. 그렇습니다. 13대 13입니다. 위파위, 김다인, 가운데 모마. 깔끔합니다. 오히려 지하 선수가 이럴 때 모마 선수가 오늘 굉장히 점유율이 높잖아요. 네. 그럼 밖에 있을 게 아니라 안쪽으로 좀 당겨서 가운데를 같이 도와주는 것도 많고 네. 전희의 여배선 선수가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파이 선수 선에서 득점이 나와줘야 되겠죠. 모마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른쪽 메가의 공격, 뉴 블로킹을 만들고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모마 갑니다. 됐어요. 이소영 잘 보냈습니다. 반격에 지하. 정지훈 수비 좋아요. 모마 때립니다. 따라가는 이소영 살리지 못합니다. 현대 득점. 모아 선수가 힘이 겪겠네요. 네. 이성 선수가 정말 끝까지 쫓아갔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코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자, 이소영은 따라갔지만 모두에 붙었습니다. 모마의 공격 성공입니다. 네. 연속 득점에 현대건설 16대 13으로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수원체육관입니다.
잘쳐 보이는, 힘세 보이는, 폼나 보이는 것이 스코어보다 먼저라면 당신은 골프를 모른다. 아직. 잭시오. 통증. 언제 어디서나 물 없이도 파우더로 빠르게. 바로노가 새롭게. 통증엔 바로 녹는 새로워진 통증 솔루션. 타이레놀 산. 왜 도드라만 돈이 1등인 줄 알아? 신선함을 지키고 최상의 맛을 찾고 취향까지 다 맞추는 전문가 도드람 한돈을 만드는 1등 마이스터. 마음에 드는 맛 도드람 한돈. 현대고다. 모마 선수가 오늘 네. 지아와 메가를 상대로 혼자서 싸우고 있습니다. 2대1 혹은 3대1 네.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양쪽 팀이 지금 20년 정말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되잖아요. 네네. 이 페달을 누가 밟아줄 것인지. 오늘 경기를 승리하면 챔피언 결정전 직행 가능성이 더 커지는 현대건설. 오늘 경기에서 승리하면 본배구 확정을 짓는 전반장. 네, 그렇습니다. 지아의 득점입니다. 박고 들어가는 리듬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이게 한 번에 돌려야 될 이유가 상대의 브로킹은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다인 세터 앞에서 득점하고 있는 네. 지아 선수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염혜 선수도 가장 낫잖아요. 네. 만약에 이 앞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 모마 선수에게 몰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고예림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세인 선수가 서브합니다. 위파 위에 리시브가 끌립니다. 넘겨줍니다. 추격 기회는 정관장. 스파이크! 따라가서 커버합니다. 두 번째. 네트를 타고 넘어갔어요. 웬블레 당점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경기 운이 네. 어떻게 작용할지요? 이게 네. 현대는 이 자리가 가장 어려운 자리잖아요. 그렇죠. 다행히 모마 선수가 후임으로 성공을 해주면 네. 그냥 돌아가는 거고. 자, 상대 코트에 떨어집니다. 위파위 선수의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래서 위파위의 득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이 자리를 한번 돌아가면 또 양의주 선수가 전이 올라오게 돼 있고 네. 17대 15 지아, 영혜성 지아의 공격 올라갑니다. 가운데 양효진 뒤로 옆에서 지하의 공격 약했는데요. 양효진 길게 성공입니다. 18대 15. 아, 이 양효진 선수 얄공이에요. 얄미운 공격. 요리조리 얄공. 네. 밖에서 보면 이게 강하지는 않은데 왜 못 봤나 싶지만은 자꾸 역공격이 걸린단 말이에요. 내가 기다려. 공이 오는데 기다려야 된다고. 기다려야 된다고. 지하는 하는 것도 좋아. 지하 높이 오면 안 돼. 앞에 지금 센터 있단 말이야, 센터. 그냥 따라하러 와서 땡겨. 자, 다시 리치만 하고 가자. 네, 고희진 감독이 리시브 하나 하고 가자라고 이제 크게 뭐 소리쳤는데 최근 전반장이 어떤 그 지고 있더라도 네. 불안해하지 않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경기력도 좋아졌고 네. 또 이기고 네. 근데 연승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죠. 자, 올라갑니다. 블러킹! 위파위! 메가 선수나 지아 선수가 늘 잘할 수는 없지만 자 이런 타이밍 내려오면서 되는 타이밍은 높이와 상관없이 걸리는데 네. 여벨선 선수가 빠르게 뛰어가서 일단 오버토스를 하는 게 우선시 되면 어떤가 싶네요. 예. 자 위파위 선수의 결정적인 블로킹 득점 19대 15. 정관장 다시 메가입니다. 범실입니다. 20대 15가 됐습니다.
두 번째 세트와는 너무 다른 경기를 하고 있고 홈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연속 4득점의 현대건설입니다. 네, 정호영 선수도 뭐 양팀에서 상관없이 다 바라보는 선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하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건설의 전위에 양효진 선수가 있긴 하지만 네. 위파위와 김다인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빨리 득점하지 못한 것이 결과적으로 아쉬운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딩동댕입니다. 네. 양효진 선수나 이다인 선수는 옆에 낮은 선수가 있으면 어쨌든 쏠리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럼 공간이 많이 빈다는 거죠. 그렇죠. 16대 20입니다. 고예림이 받습니다. 올라갑니다. 오마이 공격 성공입니다. 28득점째 기록하는 모마 선수입니다. 이선우 선수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볼이 나에게 오고 있는데 네. 오면서 그 위력이나 흔들림이 있단 말이에요. 네. 돌지도 않고 가잖아. 그렇습니다. 자, 지하 염혜선 김연경 리베로입니다. 왼쪽으로 온 모마 선수입니다. 꽂아버립니다. 22대 16 브로킹 미스예요. 네. 메간 선수가 안쪽으로 조금 더 와서 이제 이 길목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또 정원 선수가 붙여주고 이런 상황이 돼줘야 되는데 예. 너무 그냥 제자리에 서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22대 16이 됐습니다. 계속 지하를 향하는 서브입니다. 따라가는 김연경 리베로입니다. 정관장 오른쪽 스파이크. 손을 집어넣습니다. 붙었어요. 터치아웃입니다. 모마이 득점. 정관장의 비디오 판독이 이어집니다. 수비하는 과정에서 성공 실패에 대한 확인을 하겠죠. 네. 정관장 팀에서 수비 성공 실패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수비 성공 실패에 대한 비디오 판독입니다. 네. 네. 고예림 선수인데요. 판독 결과 수비 성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수비 성공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유 있는 자신감이었어요. 네. 네. 고예림 23대 16 멀리 달아나는 현대건설입니다. 현대의 세트포인트. 예, 물론 뭐 두 번째 세트에서도 현대가 이런 경우장을 연속 실점을 했던 부분이고 예. 자, 세 번째 세트는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트를 15대 25로 졌던 현대건설이 3세트 반대의 결과 24대 16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세트를 끝냈습니다. 기준한 3세트를 가지고 왔네요. 네. 세트 스코어 2대 1입니다. 30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모마가 팀의 2대 1의 리드를 안겼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리죠. 수원체육관입니다. 절쳐 보이는 힘세 보이는 폼나 보이는 것이 스코어보다 먼저라면 당신은 골프를 모른다. 아직. 잭시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내일이 풍요로워지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꿈. 사람. 그곳에 DB의 꿈이 있다. DB. 아는 동생이 치질인데 좀 참으면 낫겠죠? 얼른 치생 시작해야지. 먹는 약이라 진짜 편해. 오, 먹는 약? 근데 이거 네 얘기지.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먹는 약 치센 치질 참지 말고 치센 뭐 그냥 대충 하나 먹자 하신 거였다면 죄송합니다. 귀족의 한상에는 대충이란 없으니까 충족 흡족 한상의 귀족 이 정도면 1등 아닌가. 귀한 족발 왜 도드라만 돈이 1등인 줄 알아? 신선함을 지키고
최상의 맛을 찾고 취향까지 다 맞추는 전문가들. 도드람 한돈을 만드는 1등 마이스터. 마음에 드는 맛 도드람 한돈. Hey, I'm at gate 6 wearing a gray shirt. ฉันอยู่ที่ประตู6สวมเสื้อสีเทาได้ครับเดี๋ยวผมมารับอีก2นาที I'll pick you up in 2 minutes. Everybody really come around with the rhythm is the sound. Everybody get down. 통증 언제 어디서나 물 없이도 파우더로 빠르게 바로노가 새롭게 통증엔 바로 녹는 새로워진 통증 솔루션 타이레놀 산 스윗한 거? 스파시 아니다 크리미한 거? 내 마음 어떻게 알았지? 고마워요 고추마요 프라닥트 치킨 여자부 V리그 마지막 라운드, 6라운드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두 팀의 경기입니다. 현대의 3세트 공격 성공률이 무려 70%가 나왔는데요. 네. 엄청난 공격력이네요. 모마 선수를 필두로. 네. 오늘 모마 선수가 예스네요. 32득점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모마 선수의 3세트 점유율. 네. 70%로 나왔죠? 그러니까요. 사실 이건 뭐가 정답은 없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좋은 모마 선수를 피해서 다른 선수를 보기 좋게 아따게 나눌 수는 없고 예. 일단 모마 선수가 떨어지기 전에 다른 선수들의 그 힘이 필요하고 예. 지하 선수도 오늘 만만치 않아요. 26점에 57%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이번 세트에는 어떻게 빠르게 빠른 전개로 하느냐가 현대가 필요할 거고 그렇습니다. 분위기 반전을 함께 하는 전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모마 선수의 엄청난 활약으로 현대가 3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세트 스코어 2-1입니다. 4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이소영의 공격. 갔습니다. 갔습니다. 네. 모마 기다리고 있는 이소영 선수입니다. 가운데 지하. 이소영과 고예림의 수비 대결. 그러나 블로킹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양 팀이 아주 잘했고요. 네. 자, 모마 선수가 그래서 물론 뭐 첫 블로킹이 걸리는 것도 있지만 네. 자, 이 선수가 떨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좋은 블로킹 맞습니다. 모마를 막은 메가입니다. 1-0. 서브가 밀려납니다. 그러게요. 아쉽죠. 예. 자, 여러 번 그 시도를 해야 될 메가 선수의 서브가 한 번에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1-1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압박감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네. 위파위 선수의 서브입니다. 이번 선은 정지훈이 아닌 고예림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터치아웃입니다. 정관장은 4세트 초반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 페이스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자, 커버 돼야 돼요. 네. 정도는 연결돼서 두 번째 공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2-1입니다. 위파위 선수의 계속되는 서브. 중앙. 넘겼습니다. 현대건설의 공격. 다시 염혜선 세터 속공 시도합니다. 두 번째 연결 박은진. 메가 직선. 몸으로 받고 있는 김현경 리베로 반대로 넘겼습니다. 모마 위파위의 환상적인 패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현경 선수도 디그를 잘했지만은 고예림 선수 줄까 하다가 이건 아니다. 모마 선수 쪽으로 갔는데 네. 자, 이 연결이 아주 정확했고 모마 선수가 화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연속 3득점을 하고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3-1입니다. 서브와 연결이 모두 좋았던 위파위 선수입니다. 이소영 블로커 터치아웃입니다. 네. 높은 두 명의 블로커 앞에서 점수를 만드는 이소영 선수입니다. 그렇죠. 이소영 선수의 공격에서의 득점이 네. 조금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유진 맞고 터치아웃 됐습니다. 이소영의 서브입니다. 2-3.
올림 받습니다. 이 속공에 양효진 정확하게 올라갑니다. 스파이크 내리꽂습니다. 이런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고르기 하는 선수가 어디로 빠졌지?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어디로 빠졌는지 어디로 보시죠. 봐야 돼요. 이거는 자, 지하 선수가 넘어갔는지 박은진 선수가 못 쫓아갔는지도 봐야 됩니다. 네.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교정을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4대2가 됐습니다. 34득점치 기록하는 모마 선수입니다. 지하의 리시브입니다. 지하의 공격입니다. 네, 터치아웃. 네. 염혜선 지하를 보면서 빠르게 쏴줍니다. 김다인 선수가 따라갔지만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3대4 박은진의 사이드입니다. 고혜륜을 향합니다. 넘어가는 볼을 잡았습니다. 미드너키 이소영 염혜선 따라갑니다. 지하의 스파이크 뚫었습니다. 힘이 있죠? 네. 고혜림 선수가 들어오면 서브리시브는 좀 불안하지 않는데 예. 또 공격 부분에서 높이 부분에서의 차이점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지하의 연속 득점 4대4가 됐습니다. 타겟을 찾고 있는 박은진의 서브. 다시 고혜림 올라갑니다. 오마 어디로 빠졌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게 이제 걸리지 않고 바로 빠지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여기서 브로킹이 나오지 않으면 예. 정말 이게 장점을 그냥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고 예. 잘 찾아서 때리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사이드 브로킹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사이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짧아요, 짧아요. 네, 범실입니다. 네. 정관장의 범실. 네, 염혜선 선수의 침착함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6대4가 됐습니다. 아, 오랜만에 모마 선수가 연속 서브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연속 서브에서 득점이 나와요. 신나는 모마 선수인데. 그렇죠. 자, 모마 넘어갑니다. 네. 성공입니다. 모마의 서브 효과. 맞습니다. 이상한 이만큼 모마가 정관장하고 브루킹은 많았어요. 예. 브루킹 10개나 됐는데 서브가 4개였단 말이에요. 네. 모마의 서브가 통하고 있습니다. 4세트에만 두 번의 연속 3득점을 하고 있는 현대건설. 이번엔 벗어납니다. 5대7입니다. 모마 성공입니다. 두 번째 동작 해줘야 됩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수원체육관입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보험을 만드는 꿈. 나에게 고객의 내일이 풍요로워지는 금융을 만드는 꿈.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기술을 만드는 꿈.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DB의 마음 속에 사람. 그곳에 DB의 꿈이 있다. DB. 뭐 그냥 대충 하나 먹자 하신 거였다면 죄송합니다. 귀족의 한상에 대충이란 없으니까 충족, 흡족, 한상의 귀족. 이 정도면 1등 아닌가. 귀한 족발. 현대건설이 흥국생명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를 끝내고 나서 이제 비교하는 게 맞는데 네. 자, 오늘 이기면 이제 5점 차로 벌릴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은 현재까지는 2점 한 골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네. 정관장의 공격입니다. 메가의 스파이크 살리고 있습니다. 언더패스로 높이 올려줍니다. 수비하는 메가, 공격하는 지하 네. 성공입니다. 네. 6대8. 메가가 받으면 지하가 때릴 수 있고요. 네. 정관
위원장은 뭐 고질적인 귀신 부족이나 연속 공실에 대해서는 지워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버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6대 8. 지하 선수의 서브 범실. 오늘 정관장은 범실이 16개, 현대는 10개입니다. 서브 범실은 비슷한데요. 현대가 공격 범실이 정말 없군요. 네. 이란 선수의 리시브입니다. 오른쪽. 이다연이 받고 있습니다. 붙여야 돼요. 붙여야 됩니다. 이거는 범실. 밀어넣기 안쪽입니다. 네. 메가. 자, 일단은 메가 선수가 공격하는 볼에 대해서 유효무력이 되고는 있어요. 예. 자, 지금 이제 미들 블록커의 서브 때 리베로가 없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상대는 확실한 마무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라옵니다. 유진. 왼쪽 스파이크. 네, 확실한 공격이 됐습니다. 이소영. 자, 다 쫓아갔어요. 네. 8대 9가 됐습니다. 정호영 선수의 서브입니다. 김다인 붙었어요. 양효진. 동점 기회. 이소영 성공입니다. 9대 9 동점. 결과적으로 양효진 선수가 때리는 코스를 지하 선수가 잘 읽고 있었고 네. 보세요. 양효진 선수가 때리는 볼에 대해서는 스피드가 떨어지면 일단 볼이 수비에 걸리기 때문에 네. 들어가는 도움 받기를 확실해져야 됩니다. 강성현 감독. 비 섰다는 이쪽으로 돌린다 그래요. 네. 이쪽으로 돌린다. 어깨 이파에 거기 예림이 있으니까 네가 거기까지 가서 리시브 할 필요는 없어. 그렇게 여기 잡아주고 빨리 안 하면 공격 준비하라고 해서 다 사용하라고. 자, 됐을 때 돌아가야 돼. 네, 잠깐만. 네, 강성용 감독의 첫 번째 작전 시간 뭐 시점이 이제 비슷한데요. 네. 요 이제 10점 언저리에서 네. 어떻게 좀 풀어가느냐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공격하는 선수들도 상대방의 브로킹과 수비 위치를 좀 선택을 잘 해야 되겠지만은 네. 지금 이파이 선수도 내 옆에 정지훈 선수가 있는 것과 고혜림 선수가 있는 것은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네. 일단 전희림 선수는 공격에 조금 더 집중해라 하는 기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호영 선수의 서브입니다. 위파위 올라갑니다. 스파이크 가운데 양효진 다시 양효진 길게 성공입니다. 네. 3세 번 결국은 득점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트 근처에서 그 처리 능력이 예. 이거는 뭐 전반장에서 봤을 때는 좀 무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0대 9입니다. 김다인 세터, 염혜선 세터, 이소영 공격. 메가가 따라갑니다. 두 번째 이소영 런닝 스파이크 살리고 있습니다. 현대 반격 고마 네. 성공입니다. 37득점째. 고마 선수가 V리그 최다 득점은 43득점. 네. 시즌 최다 득점은 41득점. 네. 잘하고 있습니다. 11대 9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오마이 공격.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성공입니다. 네. 38득점째인가요? 타임아웃. 너밖에 언니한테 하나 걸렸잖아. 떨어질 거야 이제. 진짜 조금만 더 버텨. 조금만. 조금만. 가나 가나. 그다음에 25 버텨. 25 버텨. 가나 가나 가나. 네, 버티는 힘이 필요하고요. 버텼을 때 한 번에 찾아오는 기회를 잡아야겠죠. 맞습니다. 이 배구가 힘든 게 손으로 볼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어쨌든 터치에 의해서 뭐
모든 게 연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이 터치 하나 잘못되면 한참에 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자, 과연 이 모마 선수를 멈추게 할 수 있을지. 모마 선수 3월 달에 친구가 온답니다. 힘이 나겠네요. 올라갑니다. 메가 뚫었습니다. 아, 모마와 양효진을 뚫었네요. 네, 맞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힘을 빼야 예. 공격이 득점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자꾸 강하게 때리려고 하면 타점 더 낮아지죠. 스윙도 늦어지죠. 그렇습니다. 10대 12가 됐습니다. 다시 한 번 타임을 기다리는 정관장의 팬들. 짧게 성공입니다. 네. 수비 실패입니다. 뭐 밀고 당기고 강약 조절을 잘합니다. 네. 주유소에서의 두 번의 시즌, 올해 현대건설에서의 첫 번째 시즌, V리그 세 번째 시즌을 치르고 있는 모마 선수입니다. 올라갑니다. 외국 선수가 3년째 하면 사실 좀 요동도 생기고 성실하면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 염려해서 계속 쓰기가 부담스러운데 그런 케이스가 좀 많았잖아요. 네네. 그런데 뭐 모아 선수는 팀을 옮겨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이소연 선수입니다. 올라갑니다.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다치어오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그 모마 선수가 지금 39득점인데 두 번째 선수가 한 자릿수 득점이에요. 양쪽 득점이면 그냥 범실이 나올 만한 네. 집중력이 대단하네요. 지금 뭐 때리는 거에 비해서 범실이 없어요. 14-11입니다. 붙여줍니다. 오른쪽 메가. 아, 모마가 건너가서까지 네. 볼을 건드립니다. 저런 거 보면 컨디션이 좋긴 하네요. 아, 네네. 자, 자신의 에너지를 아끼지 않고 있는 모마 선수입니다. 서브가 좋은 이성우 선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실수 없이 넣지. 그렇죠. 그리고 플레이오프에 간다면은 네. 이 교체 카드가 정말 중요해지잖아요. 그럼요. 경기 감각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이성우의 서브입니다. 위파위. 블로킹! 서브 앤 블로킹! 하나 떨어지죠? 이 정도 네. 볼이면 뭐 명확하게 실수했다기보다는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고 예. 고혜림 선수가 왼쪽에서 일단 득점이 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지 무리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13-14 한 점차로 추격하는 정관장 이성우 선수의 서브입니다. 서브 한쪽 들어옵니다. 동점 서브 득점에 이선우. 자, 교체 카드가 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체 적중입니다. 이선우 선수 서브가 굉장히 묵직해요. 네. 14-14가 됐습니다. 다시 분위기의 파도에 올라타고 있는 정관장. 14-14. 오른쪽 블로킹. 역전 블로킹!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 때리면 범실 나올 때도 됐고 걸릴 네. 때도 됐는데 타임아웃! 아, 정확한 블로킹 같습니다. 나와 밀려서는 거 밀려 어디 있었구나 생각하고 계속 밀려서 온다고 2세트 전환점은 메가의 서브였고요. 4세트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선우 서브인데요. 그렇습니다. 서브가 정말 중요하고 현대건설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지. 맞습니다. 정호영 선수와 지하 선수가 메가 모바 선수 앞에 가 있고요. 예. 염혜성 선수 앞에는 고혜림 선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혜림이 한번 등장을 해야겠네요. 그럼요. 보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김다희 선수는 아무래도 넘어가는 볼입니다. 득점! 다이렉트 킬!
16대 14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정 관장이 또다시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수원체육관입니다. 마그네슘? 마그비 스피드로 흠뻑 빠르게 흡수되는 액상 마그네슘. 마그비 스피드 판매 1위. 1위 할만하네. 화장실 자주 가시네요. 갔다 와도 자꾸 마렵네. 형 그거 질환이에요. 질환? 진짜? 시작하세요. 카레토포텐. 독일에서 개발된 생약성분 함유. 야뇨, 잔뇨, 빈뇨엔 판매 1위 카레토포텐. 약이라 다르네요. 뭐 그냥 대충 하나 먹자 하신 거였다면 죄송합니다. 귀족의 한상에 대충이란 없으니까. 중족, 흡족, 한상의 귀족. 이 정도면 1등 아닌가. 귀한 족발. 정 관장이 네.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4세트 중반 앞서갑니다. 이성호 선수의 서브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른쪽 모마 짧게 수비됐습니다. 반격에 메가마티 17대 14. 자,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경기 재밌게 하네요. 네. 네. 저희는 쫄깃쫄깃하지만 뛰는 선수들 힘들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관중들이 경기장을 꽉 채우셨잖아요. 네. 정말 선수들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화답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공격입니다. 이제야 고예림 넘어가는 걸 모마 나갑니다. 나가네요. 범실입니다. 네. 범실입니다. 18대 14가 됐습니다. 이야, 이 상승세를 어떻게 해야 가라앉을 수 있을까요? 네. 3대 1의 경기와 예. 3대 1 경기는 다르잖아요. 너무나 큰 차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정 관장의 활화산이 2세트에 이어서 두 번째 폭발하고 있습니다. 연속 득점. 12점부터 18점까지 연속 7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도 이선호 선수가 자신의 몫을 다 하고 나옵니다. 네. 서브 미시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상대의 공격에서도 끝났잖아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심장의 크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면 이선호 선수의 활용 가치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5대 18입니다. 다시 한번 슈퍼스로 함께 갑니다. 3점 차기 때문에 충분히 제 현대가 다시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차이로 보이는데요. 모마의 서브입니다. 자, 모마가 따라갑니다. 고이림 선수가 넘겼습니다. 정 관장의 공격 안쪽 파울입니다. 자, 수비됐고요. 가까운 쪽 모마 나갑니다. 모마에게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모마 선수가 가장 힘들어하는 볼이 뒤로 나왔기 때문에 네. 힘을 다 실지 못했고요. 이게 지금 한경혜 선수가 점유율이 너무 높으면 예. 사실 그 세트 후반으로 갔을 때, 경기 후반으로 갔을 때는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담이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3세트에 모마의 점유율이 70%라고 한다면 4세트에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19대 15로 앞서가고 있는 정 관장입니다. 정 관장은 지금부터 이제 범실을 줄이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구예림 염혜선 메가 따라갑니다. 자, 센터라인 침범을 하지 않으면서 넘겼습니다. 그러나 스피드로 해결합니다. 이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공격에서 루트가 답답했었는데 네. 어쨌든 염혜선 선수가 어쩔 수 없이 올리는 볼이더라도 예. 자, 이 부분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호영의 속공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20대 15가 됐습니다. 블루킹입니다. 모마 공격하지 못합니다. 정관정의 찬스볼입니다. 지하 스파이크 살리고 있습니다. 위파위. 안 돼요. 그쪽은 안 됩니다. 네, 모마를 아껴야 될 네, 텐데요. 그렇죠.
지아가 해결합니다. 모마가 지쳐갑니다. 네, 벤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정도의 경기가 기울었다면 다음 세트를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현대에서는 모마 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를 빨리 쉬어줄 필요가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장은 지금 앞뒤 가릴 거 없어 일단 세트를 마무리하는데 집중이 네. 돼줘야 되겠습니다. 21대 15까지 벌어집니다. 강성용 감독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모마를 뺍니다. 김사랑 세터와 나현수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21대 15입니다. 김사랑, 나현수. 그렇죠? 네. 네. 16대 21. 이때로는 교체 선수가 필요한 이유는 뛰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상대가 너무 잘 알고 다 맞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나 교체 들어온 선수에 대해서는 리듬이 잘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자, 여기서 1파위인데요. 가운데 1파위. 자, 확실한 공격이 필요합니다. 스파이크! 28득점째 지하 선수입니다. 네. 자, 정관장은 빨리 끝내서 네. 모마가 쉴 시간을 주지 말아야죠. 맞아요. 네. 체력 대 체력이지만 모마 선수가 이때쯤 되면 본인의 화를 좀 다스릴 시간인데 이거는 좀 단축하는 게 필요하죠. 모마가 땀을 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훈 선수에게도 경기 감각을 유지시켜주면서 다음 네. 세트를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위파위 자리에 정지훈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17대 22입니다. 의식이 흔들렸습니다. 이소영 길게 공격합니다. 나현수가 올립니다. 짧아요. 노란 리베로가 기다립니다. 연회선의 연결. 짧게. 파고듭니다. 메가와티. 23대 17. 자, 네 번째 세트의 추는 완전히 기울었고. 네. 오늘 정말 그 한 경기, 오늘 경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방적인 경기는 아니네요. 예. 아직 동백호의 멤버들이 확정이 안 됐지만. 네. 이번 포스트 시즌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오신 분들은 다음에 또 오시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리시브 드라이브. 이거, 이거는 안 됩니다. 다이렉트로 꽂아버립니다. 정관장의 4세트 세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3점을 가지고 갈 수는 없겠네요. 예. 24대 17. 김사랑. 오늘 경기 마지막 5세트까지 한 점 남았습니다. 사실 선수들에게는 연습 과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실전 경기에서 압박감을 이겨내는 그 연습. 그렇죠. 그게 네네. 바로 그 본인이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예. 좋은 조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트 끝낼까요? 지아 끝내지 못했습니다. 블록킹에 막힙니다. 네. 오늘 정관장 입장에서는 네. 다음 경기라도 이제 플레이오프 확정 짓는다는 가정을 했을 때 네. 큰 경기 경험이 오늘인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네. 플레이오프 전에 가면은 어쨌든 첫 경기는 상대의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소영 끝냈습니다. 5세트로 갑니다. 스코어 2대 2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마지막 세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수원체육관입니다. 잘쳐 보이는, 힘세 보이는, 폼나 보이는 것이 스코어보다 먼저라면 당신은 골프를 모른다. 아직 잭시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내일이 풍요로워지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꿈. 사람. 그곳에 DB의 꿈이 있다. DB. 아는 동생이 치질인데 좀 참으면 낫겠죠? 얼른 치생 시작해야지. 먹는 약이라 진짜 편해. 오, 먹는 약? 근데 이거 네 얘기지.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먹는 약 치센. 치질 참지 말고 치센. 뭐 그냥 대충 하나 먹자 하신 거였다면 죄송합니다. 귀족의 한상에 대충이란 없으니까. 중족, 흑족, 한상의 귀족. 이 정도면 1등 아닌가. 귀한 족발. 왜 도드라만돈이 1등인 줄 알아? 신선함을 지키고 최상의 맛을 찾고 취향까지 다 맞추는 전문가들. 도드랑 한돈을 만드는 1등 마이스터. 마음에 드는 맛 도드랑 한돈. Hey, man, gate 6 wearing a gray shirt. 잔류기 브라도 혹 소음서 시타오. 나이 갑, 이제 고발 나비 성 렛츠. I'll pick you up in 2 minutes. 통증, 언제 어디서나 물 없이도 파우더로 빠르게. 바로노가 새롭게. 통증엔 바로 녹는 새로워진 통증 솔루션 타이레놀 산. 스윗한 거? 스파시? 아니다. 크리미한 거? 내 마음 어떻게 알았지? 고마워요. 고추마요. 프라닥트 치킨. 현대건설과 정관장의 경기 마지막 5세트까지 와 있습니다. 2세트와 4세트의 공통점이라면 한 명의 서버가 연속 서브를 넣으면서 경기 중반에 정관장이 분위기를 주도했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경기를 그냥 내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초반에는 현대건설의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예. 이선우 선수의 서브 타임에서 네.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면서 마지막 세트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5세트 지금 현대의 모마 선수는 네. 자신의 V리그 최다 득점에 3점 남았고요. 네. 정관장의 지하 선수 역시 지난 경기에서 세운 최다 득점에 이제 3점 남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게 모마 선수가 좀 외로워 보이는 것이 네. 상대 아웃사이더 히터 이소영과 이소영 선수의 네. 득점과 이 현대건설의 아웃사이드 히터의 득점은 차이가 좀 나 보여요. 오늘 이소영 선수 득점 지원이 정말 좋아요. 네, 맞습니다. 13득점을 하고 있는 이소영 선수입니다. 자, 오늘 이제는 서브와 브로킹의 타이밍이 필요할 때입니다. 네. 양효진의 역할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네. 현대의 5세트입니다. 고의 이름으로 5세트를 시작하는 현대건설입니다. 마지막 세트가 시작됐습니다. 리시브합니다. 연회선 이소영 네. 득점. 네. 이게 5세트 오면 위기가 왔을 때 빛나는 선수가 필요하잖아요. 네. 네. 잘 안 돼서 티나는 선수는 힘든 거죠. 그렇습니다. 메가이 서브. 모마입니다. 모마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블루킹. 위파위. 이파이가 잘 지켰습니다. 네. 자, 이소영이라면 아마 쳐내기 시도를 했을 맞아요, 텐데. 맞아요, 맞아요. 경고하게 이파이 선수의 브로킹이 이루어졌고요.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많이 당겼기 때문에 네. 오히려 뒤쪽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예. 1대1입니다. 올라갑니다. 메가. 네. 맞고 나갑니다. 2대1. 정관장이 앞서갑니다. 이소영의 서브 라인 백토스. 찬스 볼이에요. 스파이크 네. 성공입니다. 지오바나. 역시 뭐 중요할 때 이소영 선수의 수비가 빛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마 선수의 공격을 다 잡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예. 일단 성공률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전체 득점에서 정관장이 앞서고 있습니다. 서브 짧게 효과적으로 이어집니다. 하이볼 모마 네. 해결합니다.
41득점, 이번 시즌 자신의 최다 득점 타이 기록입니다. 지아가 봤습니다. 성공입니다. 이거 나오면, 네. 이거 나오면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5세트 초반 메가 선수를 아끼면서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염혜선 선수가 이다현 선수가 왔을 때는 조금 좀 시도를 하고 네. 양희준 선수가 왔을 때는 좀 빠르게 걸어서 양쪽으로 뽑아주는 예. 그런 플레이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4세트의 주인공 이선우 선수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연속 서브를 이어갈 수만 있다면 오늘 경기 승리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오른쪽 됐어요. 성공입니다. 모바일 득점. 3대 4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서브가 있다 들어갔고요. 네. 이 선수가 냉정하게 플레이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42득점째 네네. 기록하고 있는 모마 선수. 일단 나이트가 선수들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예. 3대4. 네트 앞에 붙었어요. 지하의 공격. 두 번째 정우영 성공입니다. 이게 정관장이 상대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뭐 폼 공격도 있지만은 일기가 왔을 때 예. 확실한 한방이 있습니다. 또. 5대 3. 여기서 서브입니다. 고예림, 김다인 그리고 모마. 여기서 붙었는데요. 입니다. 자, 정관장 지하의 범실입니다. 네. 4대 5가 됐습니다. 이 서브입니다. 지하가 받습니다. 다시 지하에게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지하의 네. 득점. 지하 선수가 저는 뭐 이 공격도 공격이지만 서브리슛도 완벽하게 해줬기 때문에 네. 1대1 그것도 김다인 선수 앞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하 선수 인상적인 것은 미리 네. 움직이지 않고 확실하게 받아주네요. 맞습니다. 네. 30득점째 기록하는 지하 선수입니다. 네. 서브 범실. 가슴을 쓸어내리죠. 엄마 마음. 아, 네. 예. 어머니 애쓰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5대 6입니다. 지하, 염혜선, 메가 성공입니다. 7대 5. 메가 선수 이름을 부르는 관중들의 함성이 네. 또렷하게 들립니다. 이 체육관이 수원인지 대전인지 공간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김세인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7대 5로 앞서고 있는 정관장입니다. 고예림을 향합니다. 가운데입니다. 양효진의 공격 성공입니다. 6대 7입니다. 네. 어쨌든 그 추가 기울지는 않네요. 네네. 자, 아쉬운 부분도 많지만 잘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박은진 선수도 완벽하게 준비를 해줘야 돼요. 예. 네, 중앙입니다. 자, 네. 박은진 선수가 이야기 들었나 보죠? 네. 딱 느낌이 타이밍이 그쪽 타이밍이에요. 예.
준비를 잘했던 박은진 선수가 중앙을 갈랐습니다. 저는 박은진은 손가락 공격하지 말고 손으로 때리는 말이야. 네, 뭐 그럼 더 좋겠죠. 아, 네. 예. 아, 이 정도 되면은 좀 마지막 세트고 지금 한점한 점이잖아요. 이래 미들브로커 선수들이 준비를 안할 때가 많아요. 아, 네. 자, 정관장이 8대 6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25득점째 기록하고 있는 메가 선수인데요. 여기서 현대의 작전 시간. 일조로 서브가 지금 누구서야 저기잖아. 내가 좀 긴 코스 가져와서 조금 한 발 빠졌어. 야, 안 되면 연결까지 하고 다른 거 없어 없어. 현주도 안 되면 같이 앞차까지 준비하라. 앞차까지. 그 위에서가 아니고 더 각을 내고. 여기가 있으면은 서브 그렇게 때려갖고 안 된다니까. 그치? 간다. 가보자 가보자. 네, 아, 오늘 경기 정말 팽팽합니다. 5세트 중반 현대가 리드를 뺏겼기 때문에 네. 자 이제 하나라도 실수하면은 뭐 오늘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가 선수의 서브를 한 번에 돌려야 되고 일단 서브 리시브가 되면 모마 네. 선수를 믿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메가의 서브 바깥쪽입니다. 심장이 몇 개 떨어졌을까요? 네. 야, 이건 좀 코스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벗어납니다. 라인에 떨어졌으면 이건 뭐 꼼짝없이 네네. 당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7대 8입니다. 현대건설 위파위의 서브. 지하 오른쪽 메가 뚫었습니다. 자, 목적 서브가 정면으로 가서는 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지금처럼 그리고 체력은 떨어졌다 하는데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때이기 때문에 네. 짧게 하든지 길게 하든지 이게 필요하고요. 네.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있는 메가 선수입니다. 9대 7입니다. 가운데 양효진 네. 성공입니다. 박지수가 레이업을 하듯이 양효진이 가볍게 한 점. 12득점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8대 9입니다. 고민지 선수가 들어가서 서브를 준비합니다. 염에서는 이미 계산이 돼 있어요. 네. 뭐 이다윤 선수가 나와 있고 나윤수 선수가 전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그냥 플레이를 어디다 할 생각 고민하지 말고 정확한 예. 그 세팅이 돼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염에선 세팅!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성공입니다. 네, 일단 어느 선수가 포진했는지 보고 플레이를 어떻게 할지 정했단 말이에요. 네. 아, 지하 선수가 두 경기 연속 31득점이네요. 네. 지오바나 밀라나 두 경기 연속 31득점. 초반에 의문을 가졌던 지하 선수가 완벽하게 본인의 역할을 해냅니다. 그렇습니다. 위에서 봤습니다. 빠르게 쏴줍니다. 고예림 바운드 시킵니다. 정관장의 기회입니다. 메가마키 공격! 맞고 나갔습니다. 네. 터치아웃 득점. 3점 차입니다. 아, 이 점수 큰데요. 커요, 커요. 이 점수는 아주 큽니다. 네. 5세트 11대 8. 네. 아주 크게 느껴지는 3점의 차이입니다. 이 지하 선수 보지 않고 정원 선수를 바라봐도 괜찮고요. 네. 김다희 선수는 정확한 패스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올라갑니다. 모마 나갑니다. 나갑니다. 아웃입니다. 12대 8이 됐습니다. 모마의 범실. 자, 오늘 경기를 너무 잘했지만 한 선수에게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타임아웃. 그쪽에서 나오면 어쩔 수 없어. 그냥 가야지. 지금은 이쪽 저쪽 생각할 틈이 없을 것 같아. 네. 자, 다시 형. 그리고 붙잡 빨리야. 결정을 해야 돼. 직선인지 크로스인지 그치? 해야 된다. 다시 들려내 봐.
마지막이 몰려있는 현대건설입니다. 자, 6라운드 들어서 정관장은 흥국생명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도 이길 가능성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와서 본인들보다 위에 있는 팀을 잡음으로써 네.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안 됐을 때도 있었지만 그냥 무너지지 않고 네. 페이스를 찾았습니다. 12대 8입니다. 모마 네. 성공입니다. 모마 선수가 자신의 V리그 최다 득점과 같은 43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공률이 53%. 예. 대단합니다. 그만큼 오늘 경기의 의미를 두고 경기를 했던 네. 현대건설인데 아 지쳤어요. 아, 지쳤어요. 정말 지쳤습니다. 자 플레이오프전에는 이 두 팀과 홈복귀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는데 네네네. 자 언제 만나도 걸어올 수밖에 없는 상대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팬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모마 성공입니다. 네. 자신의 V리그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44득점입니다. 현대는 이 경기를 뒤집기 위해서는 일단 브로킹에서 득점이 나오거나 서브에서 나와야 되고 네. 전에는 그냥 가장 낮도피잖아요. 네. 자 김다희가 위파위가 앞에 있습니다. 네. 득점입니다. 네. 정관장의 오늘 경기의 매치 포인트 상한가를 치고 있는 그 상승세가 예.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이미 현재 5연승으로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을 기록 중인 정관장인데요. 네. 6연승이 눈앞에 있습니다. 2월 8일 흥국생명전 이후로 지지의 공격입니다. 이다연의 공격 수비로 잡았습니다. 마무리할까요? 정관장이 홍국생명을 이기면서 3점을 가져갔고 자, 이 1-2팀을 이겼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줬는데 자, 오늘 또 그 좋은 분위기 페이스를 이어가는 정관장입니다. 승점 2점을 추가합니다. 정관장 사실상 7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 수치만 남아있을 뿐이지 네. 네, 일단 확실해 보입니다. 확실해 보입니다. 네. 자, 잠시 후 스페셜 V에서 이 경기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너무나 뜨거웠던 3월 2일의 수원체육관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에 박민희 해설위원 캐스터 신승준입니다. 여기는 수원입니다.